재미? 뭔 재미?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풀고 있었습니다. 풀다가 중단됐었고요. 여기 할 차례 맞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형태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if i를 해 볼까? if i had 잠깐만요. 수락 좀 하고요. if i had 뭐 중3이니까 맨날 이런 거 합니다. studied harder. i would 뭐 할까? could 할까? i could 다음에 뭐 써야 돼요? have 써야죠. could have 다음에 뭐 쓸까? I could have went? succeeded 하지 뭐. succeeded in life. 어, in life까지. 어, 너무 좀 묵직한가? 자,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분에 요렇게 생긴 거 들어가고요. head plus pp. head plus pp는 원래 이 속에 if 속에 안 들어있으면 이럴 때 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i가 뭐 했는데 i가 gave 했는데 더 뭐 뭐 present 할까요? the present that my I gave the present to mom 할게요. to mom. I gave the present to mom that my uncle had given to me. 뭐 이런 때 쓴다 했어 원래는. I gave the present that I gave the present to mom that my uncle had given to me. 그래서 내가 준 거 언젠데? 과거인데 이 대수 관계대명사겠죠. 내가 줬어요. 뭘 줬냐면 선물 드렸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저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인데 어떤 프레젠트? 나의 삼촌이 나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엄마 뭐 삼촌이 야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하면 줬는데 내가 그걸 엄마한테 줬단 얘기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주는 게 과거라면 삼촌이 나한테 준 건 더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원래 무슨 시제고 대 과거 시제고 대과거 시제의 표현은 head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이게 원래 head 플러스 pp의 원래 용도라 그랬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if I had studied harder 하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원래 얘의 용도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쓰지만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했으면 과거의 팩트가 아닌 걸 반대로 얘기할 때 쓴다.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여러분들한테 생소하다 그랬죠? 조동사 have pp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진행상 뭐를 먼저 배우나 하면요, I shouldn't have 뭐 아까 I shouldn't have 뭐 made that mistake 할까? I shouldn't have made that mistak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먼저 나옵니다. I shouldn't have made that mistake의 뜻은 뭐냐?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했었는데 저질렀다. 이런 후에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똑같이 should have pp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했었는데 저질러서 좀 뭐 후회하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런 거 대화 파트에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동사 have pp라고 하면서 배우는데 그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내가 인생에서 뭐 할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가정법 할 때마다 내가 뭐라 하냐, 가정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내가 무슨 시제 study 했어 안 했어? 과거 시제 공부 안 했죠. because I 그래서 to study harder. 그 다음에 내가 과거 시제 성공 못했죠. 그래서 I couldn't succeed in life 하고 똑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뭐 여러분들 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풀다가 니들이 풀어보는 게 낫겠다 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로 아래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가만 보니까 일단 관로 안에 넣어야 될 것은 he feel good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죠. 그러면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의 뜻이 그가 우리와 함께 더 오랫동안 언제? 과거에 뭐 했을 텐데? 머물렀을 텐데 머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랑 더 오래 함께 있었을 과거에 우리랑 더 오래 함께 있었을 텐데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완성 if부터 여기까지의 의미는 그가 언제 기분이 좋았다면이야? 그렇죠. 그가 과거에 기분이 좋군. 과거에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과거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과거에 좋았다면 우리랑 더 함께 오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우리랑 더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 완성시키면 if he had felt good,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이렇게 되겠죠. If he had plus pp니까 feel의 pp형은 felt죠. If he had felt good,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이번엔 so를 써볼까? Because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he didn't stay longer with us. 그렇죠. He did. 그러니까 원래 사실대로 얘기하면 he didn't feel good이죠. He didn't feel good, so he didn't stay longer with us죠. He didn't. Stay longer with us. 됐습니까? 과거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과 과거에 우리랑 더 오래 있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If he had felt good,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일단 집어넣어야 될 것들은 데이고 listen to the guide가 있습니다. 뭐 가이드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그들이 언제 과거에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과거에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그들이 언제 과거에 길을 잃었어 안 잃었어? 잃었죠. 과거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들이 언제 과거에 가이드의 말을 뭐 했더라면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을 표현하면 if they listened to the guide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If they had listened to the guide. To the guide.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그러면 because they didn't listen to the guide, they got lost. 그렇죠. Because they didn't listen to the guide, they got lost. 그들이 과거의 길을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신동이! 네. 오케이. 그냥 계속 4번 다음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이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if you hadn't gone camping you couldn't have met many nice people이죠. 그러니까 네가 언제 그렇죠. 생긴 건 대과거인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라고 해석해. 선생님이 계속해서 언제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과거에 뭐 하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았더라면 실제는 과거에 갔어. 됐습니까? 네가 과거에 캠핑에 가지 않았다면 너는 많은 착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언제 만나지 못했을 텐데? 과거에 만나지 못했을 텐데 네가 과거에 캠핑 안 갔으면 과거에 멋진 사람들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해석은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you went camping. 그렇죠. because you 실제로 과거에 갔었다라고 표현하니까 과거 시제 갔다 because you went camping. 그러면 너는 과거에 만날 수 있었다 만날 수 없었다?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you could meet many nice peopl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cause you went camping, you could meet many nice people. 네가 과거에 캠핑 갔기 때문에 많은 과거에 many nice people을 만날 수가 있었어. If you hadn't gone camping, 만약 네가 캠핑 안 다녔으면 couldn't have met many nice people. 많은 nice people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요즘 캠핑 가서 사람들 어떻게 만납니까? 오케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면 신고. 오케이. 그래서 if he had studied music, he would have been a great musician. 그래서 그가 언제
과거에 무엇을 음악을 뭐 했더라면 했었더라면 과거에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었더라면 그는 언제 과거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을 텐데 되지 못했다. 됐습니까? 만약 그가 과거에 이런 말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만약 그가 과거에 음악을 공부했다면 그는 과거에 great musician이 되었을 텐데 되지 못했다. 어, 다 했으면 시험 한번 쳐봐 이제. 어, 테스트 치고 90점 이상 나오면 시험 쳐봐. 그리고 거기서 좀 쓰기 어려운 거 골라서 쓰기 연습해보고 있지? MT 이런 거 좀 어렵잖아. 그치? 미리미리 안 하니까. 시우! 네? 너 그 숙제 언제부터 시작했어? 오늘요? 어, 오늘 해야 될 거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지? 네. 너 언제부터 여유가 있었어? 어제 시간 여유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음? 그 전에 3월 1일 날 시간 여유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해야 되겠지 이제?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다? Because he, 그렇죠. Didn't study music, he wasn't a great musician. 해주면 되겠네요. Because he didn't study music, he wasn't a great musician.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I wish I were you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I wish I were you. 됐습니까?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언제 너의 길을? 그렇죠. 현재 너였으면 좋겠다. 난 너였으면 좋겠어. 난 네가 부러워. 막 이렇게 짜증나게 얘기하는 애들 있자, 그치? 아, 너 부러워. 막, 나 부러워. 진짜. 내 속사정도 모르면서, 그치?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입니다. I wish I were you.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 I wish I could do it.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그걸 할 수 있기를. 현재 그걸 할 수 있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동사의 과거에 어떻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ere 쓰는 게 원칙이라 했고요. 그 외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현재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병문안 가가지고 네가 get well soon 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할 때 I wish를 쓰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 그쵸? 그래서 난 네가 get well soon 하기를 바란다는 건 이거 안 쓰고 이걸 쓰는 거죠. I hope, 그 다음에 얘는 that절 좋아하거든요. I hope that 생략할 수 있고 you will get well soon 이렇게 네가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 할 때는 wish보다는 뭘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럴까? wish는 일어나지. 그쵸?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네가 절대로 회복될 리가 없는데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I wish you would get well soon 이러면 확실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회복되길 바란다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I wish보다는 이런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get well soon 하는 게 언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의미도 불구하고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은 마음에 여기 will을 써서는 안 된다가 아니야. 얘는 will을 뭐 해도 된다? 현재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hope를 쓰는 것이 좀 더 뭐랄까 좀 뭐 진짜 뭐 일어나기를 진짜 바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I wish 쓰면 불가능한 일을 소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1번은 직설법 가정법이고요. 2번은 가정법 직설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직설법 가정법일까? 가정법 직설법일까? 직설법 가정법인데 뭐 그런 거 쓰면 이게 직이고 얘는 가고 얘는 가고 직이고 얘는 가 아니 직이네 직이고 간대요. 근데 직설법이라고 써놨는 거에 시제를 한번 볼까요? 직설법이라고 써있는 거 시제는
뭐라야 돼요?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얘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렇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아닌 것을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대죠. 그렇죠. I'm sorry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기억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Karen doesn't agree with me. 그래서 Karen이 뭐 하지 않는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언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Karen이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난 그 점이 유감스럽다.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뻔하게 여기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겠죠. 나는 유감스럽다. 캐린이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캐린이 언제 나에게 동의해주기를? 현재 동의해주기를 바라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표현한다? 캐린 agreed with me. 그렇죠. I wish Karen agreed with me.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는 뭐로 하지만? 과거로 하지만, 아이고, agreed 이상했었네. agreed with me. with me 있네. 과거로 하지만, 현재 동의, 캐런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I wish Karen agreed with me, but she doesn't. 그러니까, I wish Karen agreed with me 뒤에 but she doesn't를 붙여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그러길 바라는데, 하지만 그녀가 그러질 않아. 반드시 여기는 현 그러니까 여기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시제 얘는 이렇게 현재인데 여기는 이렇게 뭐다? 과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I regret 이었죠.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비동사 필요 없어요. I regret Karen doesn't agree with me. I wish Karen agreed with me. 오케이. 자, she 다음에 were가 있는 신기한 게 보이죠? 원래는 was를 써야 되는 게 원래 맞겠지만 여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다음에 wish, 뒤엔 대시 똑같이 생각해서 내가 언제 바란다? 그녀가 언제 나의 걸프렌드이기를 현재 나의 걸프렌드이기를 그녀는 나의 걸프렌드야? 아니야? 아니에요. 언제 아니야? 현재 아니에요. 그렇죠. I'm sorry that she isn't my girlfriend. 됐습니까? I'm sorry that 뭐 생략할 수도 있고요. She isn't my girlfriend. 됐습니까? I'm sorry. I regret that she isn't my girlfriend. But I wish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 뭘 쓸 수 있다. But I wish. I'm sorry that she isn't my girlfriend. But I wish she were my girlfriend.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직설법과 가정법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Okay. We are sorry. It is true. 우리가 뭐다?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언제 그게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서 유감스럽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뭐 we are sorry that we are ugly is tru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We are sorry. It은 뭐 대신 왔다? That we are ugly.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언제 우리가 어떻다는 거? 현재 우리가 못생겼다는 것이 사실인 점이 유감스럽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그것이 사실이기를 아니기를? 그렇죠. 현재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하려면 동사의 형태는 과거가 되니까 we wish that it weren't true. 됐습니까? We wish it weren't true. It wasn't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된다고 배우겠지만. 됐습니까? We wish it weren't true. 그래서 우리는 바란다. 그것이 현재 사실이 아니기를. 됐나요? Okay. were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래서 여기 뭐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쓰면 누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렇죠. 언제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현재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또 발음에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I wish I had a true friend. 됐습니까? I wish I had a true friend, but I'm sorry that I don't have a true friend.
I'm sorry that I don't 현재 없었죠. 현재 없어서 유감이라고 해야 되죠. I wish I had a true friend, but I'm sorry that I don't have a true friend. 됐습니까? 네. 그래서 I wish I had a true friend 하고 I'm sorry that I don't have a true friend 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또 현재 바라죠. 그렇죠. 누가 네가 언제 우리와 함께 있기를? 현재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기를. 너는 현재 우리와 함께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us. 됐습니까? I wish you were here with us, but I'm sorry that you aren't here with us. 그렇죠. I'm sorry that you aren't with u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면 the fact is that you aren't with us야. 사실은 네가 언제 우리와 함께 여기 없다? 현재 여기와 우리와 함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마찬가지 I wish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그 다음에 I wish I would 뭐 맨날 하는 거 have studied harder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 그러니까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사용됐던 두 가지 형태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 형태나 또는 조동사 have pp 같은 이런 형태들이 I wish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뜻은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너를 더 일찍 만났기를?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기를. 됐습니까?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됐는데 아유 후회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내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기를?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기를. 과거에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 점을 후회한다 라는 얘기.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또는 might have pp 또는 had plus pp 이런 것들이 I wish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꿔 쓰라고 그랬는데요. I painted the wall white. 몇 형식? 2형식. Okay, so the wall was white. 몇 형식? 5형식. 됐습니까? Okay, 내가 그 벽을 흰색으로 칠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벽은 무슨 색이었다? 흰색이었다. 됐습니까? 나는 벽을 흰색으로 칠했어. 언제 칠했어요, 근데? 과거에 칠을 해버렸죠. 근데 거기다 대고 I wish I hadn't painted the wall white.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칠하지 않았기를? 칠하지 않았기를. 그 벽을 흰색으로 칠하지 않았기를 현재 바란다. 아 내가 왜 흰색으로 칠했었을까? 됐습니까? 아 이거 분홍색 했었어야 됐는데. 빨간색 어때? 벽 색깔. 새 빨간 색깔. 약간 사이코 같나요? 오케이. 방 색깔 어떤 색깔을 선호합니까? 베이지색. 베이지색이 좋더라. 또. 내 방이 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하늘색이면 좋겠다. 뭐 날아다니는 기분. 구름 좀 그려놓고. 어떤 색이었으면 좋겠어 방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커튼 탁 치고 숙면 취할 수 있는. 왜? 괜찮잖아. 아 우드랑 맞는 약간 고동 갈색 짙은 뭐 이런 색깔. 어두운 색깔. 그냥 검은색이 좋겠다. 어 또 조이 어떤 색이 좋겠어? 흰색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들 뭐 선호한 색깔들 구름도 좀 그려놓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흰색으로 과거에 칠해서 그 점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wasn't honest with his friends. 그는 언제 친구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답니까? 과거에 솔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막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녔나 봐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솔직했기를이야? 솔직하지 않았기를이야? 그렇죠. 언제 솔직했기를? 과거에 솔직했기를 하면 I wish he honest with his friends. 그렇죠. had been hones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 wish he had been honest with his friends. 그래서 여기에 과거 시제지만 이렇게 had plus
PP로 대과거 형태로 만들고 이름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하지만 내용은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우야 뭐랬어 아직? 뭐 잘 안 되는 게 있어? 어느 게 잘 안 돼? 어? 낭독이 잘 안 돼? 낭독은 그럼 집에서 하고 테스트 쳐봐. 그리고 별표하고 있지 안 외워지는 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Grace didn't do it earlier. Grace가 그것을 더 일찍 언제? 과거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Grace가 과거에 그것을 더 일찍 하지 않았다. 뭘 안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 그 더 일찍 했었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그레이스가 언제 그것을 더 일찍 하기를 과거에 그것을 더 일찍 했기를 바란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라니까 I wish Grace had done it earlier. 그렇죠. I wish Grace had done it earlier.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도 있죠. 이 문장들 앞에다가 뭘 쓸 수 있어요? 이 문장 앞에는 전부 다 뭘 쓸 수 있어? I'm sorry. 그렇죠? 네. I'm sorry that he wasn't honest with his friends. I'm sorry Grace didn't do it earlier. 내가 I'm sorry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유감스럽단 말이야. 그가 과거에 솔직하지 않아서 Grace가 과거에 더 일찍 안 해서 그럼 과거에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had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를 쓰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은 직설법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받기를? 과거에 받기를. 그러니까 생긴 건 대과거에 받기를이지만 이건 IBC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받기를이야. 그 영화를 나랑 같이 받기를. 됐습니까? 나는 그가 그 영화를 나랑 함께 봤었으면 하고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쓰면 돼요.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건 과거에 받기를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과거에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됐습니까? 과거에 봤었으면 하고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물어보고 싶은 해석 있나요? 이건 되나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여기는 없고 딴 친구들 다 됐나요? 됐습니까? 네. 나는 현재 말한다. 그가 그 영화를 나랑 과거에 받기를. 그러면 우리는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어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라는 표현 I'm sorry that he didn't 그렇죠. see the movie with me 하면 되겠죠. didn't see the movie with me 이런 식으로 이게 I'm sorry that he didn't see the movie with me. I wish he had seen the movie with me. not이 없죠 여기에. 네.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고요. 시제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사실은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그러면 I wish it had been sunny last Sunday.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지난주 일요일에 뭐 했었기를? 화창 했었기를. 지난주 일요일은 화창했어? 안 화창했어? 화창했어요. 안 화창하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화창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뭐가 써있다? I'm sorry that it wasn't sunny last Sunday. 그렇죠. It wasn't sunny last Sunday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not 없으니까 not 들어가고 head 플러스 pp I wish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시제는 과거로 맞춰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직설법 왔다 갔다 직설법 가정법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시제죠 시제. 오케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몇 점 나왔어? 92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시험 치면서 2권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한번 쳐봐 그러면. 화이팅! 됐습니까? 엄마야? 쌤이 준비를 안 해놨네? 지금 준비하면 되지 뭐. 이제 시험 쳐요? 가정법? 어? 어 넌 다음 시간까지 뭐야 쳐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마스 치는 게 맞아.
자,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시험 치고 나한테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답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다 나와요? 어? 이건 동이 너 들킬까봐 몰랐던 척 한다? 어? 쌤 전에 쌤한테 하는 걸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래. 속는 셈 치고 믿어볼까? 쌤 제가 문제 푸는 거다 찍어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찍어서 그럼 한번 보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해봅시다. 학교별로. 오케이. 동의책은 선생님이 지금 정리 중이니까, 순서가 안 나와 네. 있고요. 보자. 1학기, 어디 갔냐. 뭐, 대동소이하니까. 뭐, 조금 먼저 배우고 나중 배우고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안 열려. 오케이. 요즘 여러분들은 저기, 저 뭐야, 온라인 수업 기간인가요? 하고 있어요. 어, 너는 학교 가고 있어? 네. 재밌어? 네. 역시. 신기한 놈이네. 뭐야 이게? 왜이 땅에 떠 있어? 보자. 슝.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1과에서는 의향 말하기와 도움 제안하기라는데요. 오케이, 의향 말하기는 계획 묶기예요.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올해 네 계획 뭐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이겁니다. 1학년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배웠는데 What's your plan for? 했더니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라는 대답이 I'm thinking of 나오면 I'm thinking of 뭐 I'm considering taking 뭐 I'm thinking of taking I'm thinking about taking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 제안하기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대화 파트에 이게 나온 거예요. Do you want me to fix it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몇 형식이에요? 5형식 원, 투, 에이, 투, 두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는 원하냐? 내가 to fix it 해주기를. 이게 도움 제안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Do you want me to fix it? 그러니까 do you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 됐습니까? 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니? 됐습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자, 문법적으로 이거랑 이게 나온대. 그쵸? 문법적으로 일과 문법은 일단 일과 문법은 계획 묶기 그다음에 대화 파트의 1번은 계획 묶기였고 2번은 Do you want me to? 너는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니? 요거 그다음에 문법에는 이거랑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라고 문장이 있어.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죠? What you do 아 그럼 일단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문법 제목은 1과에서 배울 문법의 제목은 이거죠. 됐습니까? 1과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작 막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네가 오늘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리에 that을 써야 되냐 what을 써야 되냐를 구분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는 여기에 앞에 that을 써야 될지 what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렇게 보고 이 속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 있냐 보라 했죠. the thing 들어갈 자리 있나요? 어디다 놓으면 돼? You do the thing이죠. You do the 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thing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완전하다는 얘기야?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불완전. the thing은 명사인데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명사가 빠졌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졌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럼 불완전하니까 이 자리에는 뭘 쓰면 안 된다? that 쓰면 안 되고 what을 써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배웠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thing that you do, 네가 오늘 하는 그 일이죠. 네가 오늘 하는 그 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하면서 관계대명사 쭉 할 때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들인데 관계대명사 what만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라고 했던 거 그거 배우겠죠. 그러면 이걸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도 이런 물론 관계대명사 what도 알아야 되지만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할 줄 아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문장인가요? 비록 그들은 10대이지만 그러나 아니, 그들은 사실은 만들고 있다. 자 일단 make a difference의 뜻은 뭔가 큰 변화를 주다, 좋은 변화를 주다 뜻이야. make a difference. 그러니까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차이점을 만든다는데요. 변화를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10대이지만 언제 10대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이 친구 보이죠? 네. 그렇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왔다, 큰 변화를 이끌어 왔다. 어디에? 세상에 10대가 세상을 비록 걔들 10대지만 세상에 큰 변화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제목 붙여야 되겠죠? 뭐겠어요? 양보의 접속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과의 두 가지 문법은 관계대명사 what과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뭐 양보의 부사절 되새겨 보면 얘 빼고 뭐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 넣어도 된다 그랬죠.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들 나십니까? 네. 기억 나셔야죠.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었죠? 네. 그렇죠? Though라든지 even though라든지 even if. even if은 조금 뜻이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even though도 있었고 even though although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안 한 거 있나요?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네 멋대로 왜 번호가 붙고 난리야? 2과 2과 그 다음에 2과 뭐 배울지 보겠습니다. 퓽퓽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네요. 2과의 제목은 1과 제목은 뭐였노? 어 월드인가요?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enough는 형용사야 무사야? 그렇죠. 어찌 어떤 충분히 젊은 뭐 할 만큼? To change the world 할 만큼. To change the world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Too young to change the world는 뭔 뜻이야?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 어린. 바꾼단 말이야? 못 바꾼단 말이야? 못 바꿔요. 저 여기 제목에 enough to도랑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니까 세상을 바꾼 만큼 충분히 젊은이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2과는 그러면 블랙보드 애쓴다 애써. 시우야 몇 학년? 5학년 쓰기 이렇게 빨리 시쓰기 따라와야 돼 시우야. 네.
알았어? 그래서 네가 보고 쌤이 이제 답지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보고 틀린 것도 고치고 세 번 쓰기 해봐. 네. 네가 원하면 좀 더 쓰기 해도 돼.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 자, 다음 리스트. 여기에는 보통 어떤 뭐 어떤 미스가 나오죠. 미스. MYTH. 미스. 미스가 뭔데? 신화죠. 신화. 그러니까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러분도 뭐 좀 본 적 있을 거고. 그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저쪽에 북유럽 신화에 뭐 토르 뭐 이런 애들 있죠. 네? 아, 언제 튀어나갔어. 헤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들에 대한 얘기가 이거에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화 파트에는 이유 묻기라고 해놓고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이거 무슨 뜻일까? 무엇이 너를 거기에 가도록 만들었냐? 헤이, 가고 싶도록 만들었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또 5형식이죠. 메이크, 에이, 두. 됐습니까? 오케이,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죠. 첫 번째 대화 파트에서는 5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한다 그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배운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Why do you 그렇죠.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어?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뭐가 만들었냐? 누구를? 뭐 하도록? 거기에 가기를 원하도록. 그러니까 왜 거기 가고 싶어?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이유 묻기 대화 파트에 5형식 배운 김에 이제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5형식 배웠더니 대화 파트에 5형식으로 뭐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그래요. 문법 가르쳐주고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대화 파트에 나옵니다.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문법 먼저 하고 그걸 응용하는 대화 파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락 요청하기가 보이네요. 그쵸? Do you mind if I sit here? 했더니 No, not at all. 고 해야 하고 있죠. 그래서 do you mind if I sit here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 내가 여기에 앉는다면 넌 싫겠냐? 됐습니까? 자, 이 if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if의 종류는 세 가지라 했죠. 근데 얘랑 얘랑 사실 뜻이 좀 비슷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할 때 if가 있고, 그 다음에 if I were you라든지 if I had been you 할 때 if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if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가 내린다면, 이거 언제 비가 내린다면이야? 현재 비가 내린다면이야? 아니죠.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if 뒤에 오는 것들은 좀 그렇다. 그치? if 뒤에 오는 것들은 다 지가 생긴 시제대로의 내용이 아니네요. 현재 시제지만 미래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 노라면이야? 이런 거죠. 가정법에 if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런 거 있었죠. I don't know if he will come.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모른다. 뭐를? 그가 올지 안 올지. 그렇죠. 그가 올지 안 올지.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라 그랬더라. I don't know 더하기 will he come. 그가 올까? 됐습니까? Will he come은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의문사가 없죠. 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간접 의문문 만들려면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나. 시우야, 집에서 하면 돼. 그거는 너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집에서 해서 그래 하던 거 마저 하고 집에서 마무리해서 보내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if는 이 중에서 1번이죠. 여기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는데 만약 앉는다면 너는 싫겠니? 라는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자, 조심하라 그랬죠. Do you mind로 허락을 구할 때는 No, not at all이 뭐하는 표현이다? 허락하는 표현이다. 왜냐면 No, I don't mind
at all 이기 때문에 난 전혀 싫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허락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o ahead 뒤에 붙어 있는데 뭐 네가 하려던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가라 이런 뜻인데요. 하려고 네가 안, 너 안 주려고 했으니까 뭐 go ahead 네가 하려던 대로 해. 그래서 뭐 A가 너는 뭐 하니? Do you know mind 하겠니? 무엇을? Sitting here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마인드는 누구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여기에 아, 는 것이 싫겠니? 뭐 내가라는 말을 여기 놓고 싶으면 내가 둘 중 뭐예요? 동명사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do you mind 이시니까 그렇습니까? 동명사죠. 그럼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넣을 수 있다 했죠. Do you mind my sitting here? 내가 여기에 앉는 것이 싫겠니? 이렇게도 해도 돼요. 이걸 보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참고로 들어도 돼요. 어떻게 나중에 또 만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뭐 B가 뭐야? 물음표가 따라오면 안 되고 B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NO! 이게 앉으라는 뜻이다. 뭐 나래로 너 나래롤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No, I don't mind at all의 줄임말이야. 뭐 그래서 뭐 하려는 대로 하세요라는 뜻에 Go ahead 이런 거 붙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허락하지 않는 표현이 Yes, I do. 그래 나 싫어.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절은 잘 안 하고요. 됐습니까? 제가 여기 앉으면 싫으시겠어요? 예, 싫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없잖아. I'm sorry but 이런 식으로 거절하겠죠. I'm sorry but this seat is taken. 뭐 임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허락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절할 때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 임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할 때 씁니다. 이거 대화 파트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법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it is we who were the finest smiths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배우는구나. 네. 예 서현 어머님. 예. 아 예 지금 수업 중인데 이따가 한 7시 넘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렇고 어디 갔어? 뭘 할 거냐 보겠습니다. 자,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이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 We are the finest smiths. 오케이. 그래서 스미스는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est는 가장 훌륭한이겠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쉽죠. 뭐예요? 우리가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대장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at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로 우리예요! 최고의 대장장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라는 파트가 이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문법 중에서 강조엔 뭐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여기 있네. Error 전혀 라는 뜻이야. 있습니까? 이런 건 부정어의 강조고요. 이런 걸 보고는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배우게 될 문법은 Tor soon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이거 배울 건데요. 저 요 녀석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요 녀석 때문에. 아,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Soon, Tor soon, Tor soon found Loki and he was drinking at home. 그래서 토르가 곧 누구를 발견했다? 로키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는 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토르가 금세 로키를 찾았는데 로키가 집에서 드링킹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문장인데 and he를 뭐로 바꿨었다? who로 바꿨었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
관계대명사예요. And he가 who 된다며.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당연히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이걸 써도 되겠죠? 네.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동안은 뭐 관계대명사 뭐 who 대신에 모을 수 있니 뭐 that 뭐 which 대신에 모을 수 있니 that 했었죠. 얘는 안 돼.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으로 안 씁니다. 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뭔지 간략하게 잠깐만 소개를 하면요. She has two sons who are 뭐 할까? were she has two Ctrl C Ctrl V 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다가 이것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얘를 끊어있게 하라 그러면 누가 다 she가 has 한다 whom을 to sons를 sons는 sons인데 어떤 who are teachers 그래서 그는 그녀는 뭐인 아들 둘이 있다? 선생님인 아들 둘이 있다. 그렇죠? 우리 말 뜻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얘를 끊어있게 하려면 she has 한다 two sons.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two sons 안만 길어봤자. 네.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석해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럼 뭐가 다르냐? 자, 거의 똑같은 문장이긴 한데 전달하는 팩트가 달라. 자, 이 문장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이 문장에서는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아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위에 문장에는 다른 아들이 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밑에 문장에는 빼박 몇 명밖에 없고 아들은 두 명밖에 없고 그 둘이 모두 다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할 거고요. 문장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을 경우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씁니다. 이 자리에 이딴 거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줘 놓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냐? 야, 대답에 쉼표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야.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that 앞에 쉼표를 못 쓰는 거지. that 앞에 쉼표를 왜 못 써?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난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들도 마음에 들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that 앞에 쉼표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쉼표가 있으면 그때 관계대명사 that 그러니까 that이 뭔지 일단 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이 that하고 이 that은 다르잖아. 이건 관계대명사 that인 거고 이거는 지시대명사잖아.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을 하고 who를 쓰든 which를 쓰든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거 경우를 뭐 배웠냐? 지금 나오고 있는 계속적법에 관계대명사 that 못 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뭐가 있어도 못 썼는데? 응? that 앞에 뭐가 있어도 관계대명사 that 못 썼는데?
I bought the house. I have lived there for 10 years. 내가 저 집 샀답니다. 나는 저기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10년 동안 살았다.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나는 아 이거 얘가 꾸미러 가는 게 낫겠는데? 아 얘가 꾸미러 갈까? 나는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구입했다. 뭐 이런 문장 만든다 치자. 됐습니까? 얘는 뭐 대신 왔어요? The house. The house 대신 왔나요? What입니까? Where입니까? Where.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반복되네. 네. 그렇죠. 그럼 얘 뭐로 바꿀까? 예? 그쵸? 맞습니까? 어 근데 이거 뭐로 바꿀까? 관계대명사 말고 뭐 써도 돼? 써도 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되잖아. 됐습니까? 난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구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 그러면 다시 뭐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걸로 바꿨을 수 있단 얘기네. 그쵸? 그럼 이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이걸로 써도 되겠네. 안 된다 그랬죠. 관계대명사 대답해 뭐를 못 쓴다? 전치사 못 쓴다고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that을 써야 되는 경우하고 알겠습니까?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하고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좀 뭐 짭짓 뭐 그렇게 어려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를 만들어요. 뭐 어떤 문장을. 근데 거기에 뭐 짜질구레한 막 그 뭐 이상한 규칙들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1과 2과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아직 안 배웠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들이 나오니까 얘들이 나오고 얘들이 좀 뻑적지근하니까 이때 강조구문 별로 안 어렵고 그러면 나는 뭐부터 시작하겠다? 어이구 안 해놨네. 잠깐만요. 동명사 분사 시제 조동사겠지 뭐 수동태 비교구문 관계사부터 할게요. 됐습니까? 챕터 8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희야 여기 똥 싸면 안 돼. 똥 싸면 책 찾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난 또 똥 싸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이리 봐. 또 관계사다 그치? 어우. 되게 좋죠? 오케이 중학교 문법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파트죠. 관계사 파트. 관계사 끝낸 지가 언제였더라? 일치 조동사 어이구 좀 됐나 보네?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자 포커스 51 주격관계대명사 후 위치래요. 네. 초고속 지나가겠죠? 네. 52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래요. 네. 53 목적격 훔 후훔 위치 생략 54 관계대명사 that 그쵸? 그 다음에 포커스 54와 55 사이에는 뭔가 줄을 긋겠죠? 지금까지 무슨 절이었다? 형용사 절이었다. 근데 55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렇죠. 근데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끊어있게 했을 때 아 이게 관계사 절의 동어리네.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 자체로서 day나 it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6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57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뭔 얘기할 거냐? 이때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뭐는 쓸 수가 없다?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58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니까 어떤 얘기하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겠다 여기서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생략할 수 없는 거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요 관계대명사 what도 생략할 수 없고요 됐습니까? 그런 얘기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또 한 덩어리죠 뭐 시작부터 해서 58까지 전부 다 관계대명사였고요 59부터 61까지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뭐 것이 반복되는데 그 것이 뒤로 갈 때는 in the house, 뭐 for the reason, in the way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런 식으로였죠. for the reason은 그런 이유 때문에 뭘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이라는 파트 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62, 63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부사를 할 건데요. 자, 이 파트는 중학교 때는 크게 중요하게 다르지 않아. 근데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중요하게 다르고요.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3 때 배우다 보니까 얘들이 막 좀 분위기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중3 2학기 때 배우니까 학교에서는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엉망진창으로 배우고 엉망진창으로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모르겠다 이러고 배웠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란 무엇인가 뭐 플러스 뭐의 역할한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뭐 끊어있게 했을 때 앞에 뭐라고 불리는 명사가 하나 나오고 선행사라고 부르는 어떤 명사가 하나 나옵니다.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표시하는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이니까 어떤 시 덩어리니까 어떤 시의 꾸밈을 받을 자격은 명사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뭐 who나 whom이나 이런 게 오고요. 사물이라면 which 이런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선행사가 a man이 있었는데 a man이 여기에 뒤로 들어갈 때 his가 돼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his 대신에 여기다가 whose를 쓰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여기 어떤 명사가 있는데 힘으로 뒷문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 되겠죠. 제 선택지가 많죠. 얘가 뭐 어맨이 아니고 뭐 머신이야. 그럼 여기는 위치겠죠. 위치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후를 쓸 거냐, 훔을 쓸 거냐, 위치를 쓸 거냐, 대세를 쓸 거냐 이런 얘기 다 넣었고요.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사절은 무슨 시 덩어리다? 형용사 덩어리다. 그래서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 관계대명사고요.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고 접속사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행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the house가 있었는데 뒤에 들어갈 때 the house가 아니고 in the house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in the hous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겠죠. in the house를 또 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관계부사라고 한다. 뭐야 너는 갑자기 신동이가 가리고 있네. 네? 아니야 얘를 좀 옆으로 보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란 말은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하는 덩어리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이란 말이 왜 있을까? 그냥 이 말 없이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보통이란 말이 왜 들어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What.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 때문에 보통이란 말을 넣었죠. 보통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외인 경우죠. 예외인 경우 what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 명사절이다.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The thing이 들어갈 위치가 있다. 그래서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래서 is this the book which you are looking for? 이게 그 책이니? 책은 책인데 어떤 네가 찾는 중인?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통해서 그것도 할 수 있겠네. for의 위치가 굳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 해야 된다? 그렇죠. for which 이래. is this the book for which you are looking? 해도 됩니다. 그런데 for가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문장처럼 끝에 있을 때는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지만 that을 써도 상관없지만 for which라고 했을 때 for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 있는 거 싫어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is this the book for which you are looking은 되지만 is this the book for that you are looking은 안 됩니다. 그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y. 난 그날이 기억난대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I hit a home run. 내가 홈런 쳤던 날이 기억나. 내가 언제 기억난다? 내가 현재 기억난다. 언제 홈런 쳤다? 과거에 홈런 쳤다. 이 hit은 몇 번째여서? 두 번째. 그렇죠. 이 안에 did 들어있죠. 됐습니까? hit의 3단 변신 중에서 hit 중에 hit 두 번째 hit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야 자꾸. 아이 너도 꺼져라 이제. 그래서 the day가 두 문장 왜 when이 와야 되느냐 하면은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I hit a home run 뭐 the day? 뭐 the day? 캘린더 타임입니다. 뭐 the day? on the day죠.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n which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hit a home run. 물론 I remember the day which I hit a home run on도 되고요. That I hit a home run on도 되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가만 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된다 이 자리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고등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which나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뭐도 데이니까 온도 데이니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네?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들어가네? 그럼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겠네.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어떻게 쓰는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때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돼. 뭐 할 때 두 문장으로 뭐 할 때? 분리할 때란 말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선행사가 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관계사절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안 달고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나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how,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그냥 들어가야 돼? 달고 들어가야 돼? 그 이유 reason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됐습니까? 여기에 the reason이란 선행사가 있고 들어갈 때 I know 했어. 그러면 she knows 할까? she knows.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얼마야? 이게 너무 많이 공유가 아니. 아, 또이또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또 일어나네. 줌하고 이거하고 한꺼번에 켜버렸는데. 야야야야야 따라와 따라와. 아이 진짜. 이게 뭔 일이래? 짜증나. 전체 못하겠다. 멈췄다. 넌 멈췄다고? 아니야, 전안 멈췄어요. 넌안 멈췄어?